아, 이게 바로 시작화면이네. 픽셀 블레이드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아마 유료 게임인데 무료로 이벤트로 받았던 게임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두달 전에 게임을 한꺼번에 결제해서 유료 게임을 다 쌓아놓고 별무섭거리로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개안 남았거든요. 오늘 관으로 많이 보냈는데 한 10개 보냈는데 아마 유튜브에 올라갔으면 제가 재밌는 게임이라고 할 만한 게임일 겁니다. 수많은 유료 게임들을 뚫고 유료인데도 무료로 할수 있는 게임이 뚫고 올라왔다는 거겠죠. 이번엔 제발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별무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모험 입장이랑 뭐 튜토리얼이 없어요. 그냥 켰는데 들어가시겠습니까 해서 예 눌렀는데 바로 이거 나왔습니다. 이 화면으로 DPS 써있고요. 데미지, 공격 속도, 크리티컬 확률, 데미지, 체력 방어력 이런 식으로 다 써있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무기 먼저 눌러볼까? 오래된 검, 무기 얻기, 상점. 일단은 이게 번쩍번쩍거리고 있으니까 이거 갈아가죠. 잠깐만, 잠깐, 타임. 이거 뭐야? 갑시다. 뭔가 재밌어 보이네요. 다행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재밌어 보였던 게임도 몇개 보냈기 때문에 약간 오늘 초당 데미지를 의미한다. 오.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공감사 뭐 던졌던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하는 게임이군요. 모바일로 할수 있는 3D 게임이고, 모바일로 할수 있는 3D 게임이라는 점에서 뭐 여러 의미가 있죠.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제발 이번엔 돼야 돼. 나 아까 벌써 지금 방종하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 저번 주에는 별모소로 한다고 세 개를 했는데 별모소가 하나만 갔고 다른 두 개는 제가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소개로만 하지 않고 나 타워 디펜스 게임을 좀 좋아해서 퀄 좋은 거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야? 아까 쌌던 거구나. 금붕어인가? 검이다 검. 클리어. 뭐야 끝났어? 노래가 되게 이제 고전틱한 노래가 나오네요. 근데 DPS가 더 낮은데 데미지가 12 더 높아? 공격 속도가 더 낮은데? 아, 아니야. 공격력이 높은데 공격 속도가 낮아서 DPS 낮은 거구나. 정신 안 차린다, 진짜. 이게 게임을 한 번에 많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쭉쭉 가보죠. 보통. 스테이지 2, 1-2. 적의 전부 1-10까지 클리어를 해야지 아마 별로 계산이 되나 보죠? 레벨 0짜리 좀비입니다. 되게 특이한 게 좀비가 나오네요? 좀비 게임도 아니고 좀 좀비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옷 입고 싸우면은. 전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 유형의 이제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인크래프트도 한번 해봐야겠어? 아크 같은 것도 다 했으니까 사실 아크를 저번에 이제 아크 이볼브 서바이벌 공룡 게임 거기서 노가다를 너무 해가지고 내가 이제 생존 게임을 계속 걸렀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슬슬 쿨타임 돌았기 때문에 아 근데 아크는 너무 끔찍해서 너무 끔찍해서 그거는 나 그거 주말에도 막 생방송으로 노가다 엄청 하고 조회수 별로 안 나왔어. 아, 그게 크죠.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꼬꼬마 친구들 좋아할 만한 이건 뭐냐? 110이네. 이걸로 껴야죠. 어떻게 키면 되죠? 이건가요? 낫으로 바꿨습니다. 낫을 한 손에 들고 쌀 수가 있군요. 특수 스킬 기능 해제. 직업 같은 게 있는 건가? 얜 지팡이 들고 있는데? 아니면은 자세가 바뀌었어. 가봅시다. 난 전사가 좋아 그래도. 자세가 되게 경박하게 변했는데 리치는 비슷한가? 야 모션이 달라. 올. 잘 만들었는데? 아 이거 아마 그렇지 않을까? VIP라고 써 있는 건 제가 보통 잘좀 거르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건 이제 약간 이제 방치형 게임이 많거든요. VIP 써 있는 건 이건 방치형이 아니잖아요? 이 보고 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무료 이벤트 해서 받은 건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벤트일 거예요. VIP 써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수많은 유료 게임들을 관으로 보내고
이 녀석이 살아남는다. 왜냐면 얘가 오늘 마지막 할 게임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미 오링 났거든요. 이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유튜브에. 꽤 괜찮네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별모습 없으면은 영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템이 나한테 다가오네. 보자. 안 돼. 뭐 좀 없어? 업그레이드가 있네. 156원 상점, 마법 상점 하나하나 좀 둘러보도록 하죠. 마법 상점 같은 경우에 이제 무료로, 아마 이건 정해진 시간마다 가챠가 뜨는 거겠죠. 가챠를 돌려서 너클이 나오냐, 개뜬금없이. 무기 상자, 아이템 상자, 특수 능력, 구슬, 부적, 특수 능력도 있고요. 캐릭터는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퍼주냐? 아, 사실 길게 할 것 같진 않고. 좀 이제 랠룸 디패스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별모소로 깔끔하게 할까 합니다. 이번 주 별모소를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무기 자체는 별로 강력하진 않네요. 판매도 할 수 있나 보죠. 오래된 거. 엘소드 한번 판매해보자. 분해하면 어떻게 돼? 아, 열쇠야? 50원.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무기를 하나 파밍을 해서 업그레이드 쓰도록 하죠. 아, 진행 단계에 따라서 별 모양이 아니라 사람 모양인가 봐. 일자리 좀비. 좀비가 미묘하게 약간 이제 다소곳해졌죠? 팔 모양이? 컨트롤이라고 할 게 있는 거냐 이거? 아, 이런 게 있구나. 지정을 좀 해놓자. 그러면 한 손으로 할 수 있게 F랑 R로 저장을 해서 R로 구르고 F 때리고. 없다네. 구르는 거 풀이 굉장히 짧네요. 스킬만 쓰자. 이거 공격으로 뒤로 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살짝 빼면 안 맞으니까 뒤에 한번 때려서. 이거 괜찮은데? 덩치가 큰 거 아니면 고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모으자. 이렇게 모아서 빨리 와봐. 모아서 때리고 뒤로 한번 때려서 공격 안 당하고. 너무 붙어버리면은 뒤로 할 때 좀 많이 가까이 가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안 맞죠? 머리가 벌어지면서. 이런 거 금방 익히지. 게임을 몇백 개를 보냈는데 오늘만 해도 거의 10개 가까이 관으로 보냈는데. 나 처음 알았는데 플레이어 많이 깔아놔도 딱히 문제 없네요. 난 많이 깔아놓으면 약간 문제 있을 줄 알았는데. 아주 프로그램이 깔끔합니다. 애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발빠르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법이 너무 흔하게 써진다. 소비 코스트도 없고. 준수의 능력도 덩치가 커가지고 안 맞고 때릴 수 있나? 그냥 낫을 할까? 아, 오히려 덩치가 큰 만큼 넉백도 심하다. 덩치만큼 넉백을 해. 이건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덩치만큼 넉백하면 안 돼. 좀 조정을 해놔야지. 그냥 크기만 키웠나봐. 똑같은 무기 나왔죠? 세 번째 특수 스킬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이템으로만 순서에 강해지는 건가? 뭐 레벨링 같은 게 있는 건가? 세 번째 스킬 뭔지 약간 이제 땅바닥 부시는 거 아닐까? 디자인이? 아, 레벨 있나봐. 랩 2잖아. 써보자. 뭐야 이게? 좋아. 딱 맞죠? 리치 딱 맞죠? 뒤로 딱 빠지죠? 구루 이거 돌리는 거 하다가 때리지도 못하고 처먹기만 할 것 같긴 한데. 3타. 4타에서 구르나? 그러면 2타까지 때리고 빼면 딱이네. 저렇게 되는구나. 히트가 저렇게 되네. 데미지 꽤 세다. 하나 둘 빠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 하면 다섯 번까지 그냥 이어지는 건가? 아니네. 그러면 네 번 세 번 때리고 뒤로 빼면 되겠네. 마법 너무 사기인데? 마법 특화 같은 거 시키면 엄청 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뒤로 한번 때리고 걷고 하나 둘 셋 뒤로 한번 때리고 이러면 안 맞죠? 좋아. 아 너무 귀찮은데 이거 좀비만 줄창 나오고 말이야. 레벨도 똑같아 심지어. 아니야 아직 몰라. 오늘의 별무서라고. 위치가 보이는 것보다 짧다? 오 뭔가 이상한 놈 나왔어. 다소곳해 제도 나름 한쪽 손 다소곳해. 얘도 덩치만큼 빠지나봐. 아닌가 봐. 하나 둘 셋. 어 얘는 얘는 간 잘 봐야겠는데. 아씨 잠깐만 얘는 가차 없는데 마법으로 잡어. 선모션 있게 좋구만. 바보 됐니? 아 리치가 좀 애매하네. 얘가 살짝 더 긴 것 같은데? 공속도 나보다 빠른데. 죽어! 혹시 뒤로 돌아가도 되나? 그냥 제자리에서 돌려도 왠지 참아질 것 같은데? 느낌이? 다음으로 가죠. 똑같은 것만 줄창 주고 말이야. 아 업그레이드 왜 해? 업그레이드 왜 해? 반칙이야. 장비에 다른 거 팔어. 나 도끼 좋아하는데 낫만 나오. 어떻게 낫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보통 낫이라는 무기가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일단은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뭔가 새로운 걸 원해. 레벨업이 돼야지 풀리나 봐. 3레벨부터 풀리네요. 경험치 50%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네. 조금 좀 더디다 진행이. 이런 게임은 좋은 것 같아. 흔하지 않은 구조니까. 얘 리치 꽤 길다? 종백이라서 그런가? 나보다 약간 더 빠르기도 하고. 어이 위험한데? 오, 160이 한 번에? 어휴, 쟤 안 맞아, 뭐야, 너. 그냥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가짜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때리는 게 깔끔한데. 모아와 찌르고 하나 둘 셋 넷 둘. 단일한테만 센 것 같아. 좋아. 웨이브가 몇 개가 있는 거죠? 아 4웨이브까지구나. 좀 많이 늘었군요. 어우 튼튼한 거 보소. 마법으로 잡을래? 마법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전사같이 생겼는데 전혀 전사가 아니야. 데미지 너무 좋아. 뭐냐 이거는? 다음 거 좀 심했다. 그렇지. 좋아. 역시 무기가 없어서 그런지 느리구만. 이번에 검으로 주자. 인간적으로 모형은 다 검인데 남만 나오고 말이야. 뭐야 이거. 오 괜찮네요. 이걸로 가자. 약간 내 취향이야. 판매합시다. 업그레이드 판매 금액은 똑같네요. 업그레이드해서 쓰죠 이걸. 야 근데 이런 약간 이제 단순화된 그래픽으로 이런 디자인이 나온다는 게 되게 알차네요. 아, 뭐 어차피 업글 방어가 풀려도 나는 무기 쓸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좋은 무기 좀처럼 안 나오지 않을까? 보스를 잡지 않나? 뭐 실패할 확률이라는 게 있나요? 아 서있으라니까 내가. 가자 가자. 그럼 96%.
아슬아슬하게 레벨업을 못했네요. 데미지 2배야. 엄청 강해. 마법도 데미지 올라가나? 어, 마법 데미지 엄청 올라갔어. 이번 웨이브는 3개네. 이거 쓰자 한번. 차! 야, 100! 야, 아주 그냥 불나방이 따로 없구만. 그렇지. 마초 게이브. 오, 산타 있어. 지금 무슨, 지금 6월이야? 뭐 산타야, 산타는. 얘 왜 안 닿냐? 그렇지. 산타의 선물. 뭐야. 아, 뭐야. 특수력 없긴 한데 이거 없는 게 더 낫지. 어디서 경박스럽게 화살을 던져. 제작 스킬도 있고 별게 다 있네요. 드롭률, 체력과 방어력. 아예 공격력이라는 건 기능이 안 써있네. 아예 없나봐. 드롭률이라는 건 뭐지? 아이템 얘기하는 건가? 다른 거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유용하죠. 캐릭터가 있네. 캐릭터가 있네. 그렇지. 이런 게 있어야지. 다 방패는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네요. 해골 있다, 해골. 이쪽 라인부터 못 사는구나. 이동속도. 이동속도가 더 높아. 얘는 왜 32야, 혼자서? 블레는? 잘못 적은 거겠지? 그쵸? 아닌데? 아닌데? 모르겠는데? 이건 뭐야? 아, 디자인이야? 방패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같은 방패 쓰나보다? 특수능력 달려있어.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능력 달려있네, 여기도. 날개. 데미지 올라간다. 크리 확률 40%가 올라간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본드래곤? 파닥파닥. 황금 열쇠 1000개면 된대요. 가자. 노래 신나는 것 봐. 되게 잘 만들어 놓은데? 섬세하게? 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스킬도 제작이 되나? 근데 화살 스킬은 되게 수수하다, 다른 거에 비하면은. 확연하게. 이번엔 4위부까지 있네요. 장 보여봐. 왜 저래? 한 번밖에 안 들어가. 뭐야? 덜 튕겼어? 오. 봐봐.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전석이 보스구만. 보스한테 한번 갈겨야겠구만. 그렇지. 한번 찔. 아이. 그렇지. 돌리고. 그렇지. 쏘고. 아, 이거 신기하다. 올라가지네. 굳이 저 올라가지는 게 기능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점프가 없는데 게임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세 개짜리 준대. 좋은 거야? 안 좋아 보이는데? 10분에서 준 건가 봐. 그냥 상점 무료 줘도 되는 거야? 막 100%. 안 좋잖아 별로. 딱 대봐. 약간 이게 반제장 우르카이 검 같기도 하고요. 한 손으로만 해도 되겠는데? 5웨이브까지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 되나?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아니 뭐 아니 선 넘네 저 공격은. 보자마자 쏘다니. 어, 활 데미지 은근 세다. 결코 세선 안 될 만한 디자인인데. 아 그걸 스치냐. 이것도 1, 2, 3, 4에 하자. 기다려봐. 한 놈만 남기고 3, 4에 해버려야겠어. 1, 2, 3 저장. 오케이. 이러면 한 손으로 하면 되지 이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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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해. 3번 F랑 G로 그러고 R, 아, F, R 1번 쏘고 2번 쏘고 3번 결계 F, F, F 고르고 1번 아, 어디다 쏘는 거야? 이 2번 3번 그렇지 무기 내놔. 이렇게 한 손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액션 게임 좋구요. 아, 맵이 똑같네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데? 저 컴 왜 자꾸 주는 거야? 점치가 별로 그렇게 안 올라간다. 드롭이 100%인데 뭐 필드 드롭이 따로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아 5 이상부터는 특수 재료가 들어가. 그럼 드롭률 올리자. 어 이거는 뭐 건설 그런 것도 없네.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네요. 5 이상도 되고요. 드롭률이 22%까지 올라갔죠. 다른 건 그렇지 25% 드롭률이 높으면 좋은 게 드롭되지 않을까? 뭔가 무기 색깔이 약간 변한 것 같은데? 5웨이브까지 있네? 뭐라 그래? 뭔가 좀 느려진 것 같다? 아 왜 이렇게 안 스쳐지냐? 아 이건 아니죠. 오시면 안 되죠. 아 오시면 안 되지. 좀비만 잔뜩 잡고 있어. 어떤 마을인지 몰라도 좀비가 계속 나와. 그렇지. 찹. 아 얘는 반칙이야. 그렇지. 먹고. 아 얼마나 편해 한 손으로 게임하니까. 마우스 치워. 저 사레벨에 풀리는 거 뭐야 근데? 궁금한데. 뭐 계속 있다 볼 때마다 저건 당연히 4번에 들어가야겠지? 미리 지정해놓자. 다음 웨이브에서 보스니까 4번 좋아. 아우 뭐야 야 이거 미드러스에 나오는 애 아니냐? 야 12,000 아 1200이나 돼. 내 불을 견딜 수 있을까? 아하 야 견디네 제법이야. 보스 잡았는데 새로운 거 주세요. 좀 좋은 거 별 두 개면은 이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같은 거죠 이거. 다음으로 2-1 어우 야 스켈레톤 나오네. 어 체력이 좀 낮다 스켈레톤이. 데미지가 좀 센가? 아까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엽네. 눈이 튀어나와 있어. 마인크래프트 스켈레톤도 이렇게 생겼나? 얘는 약간 스켈레톤이라는 옷을 입은 인간 같아. 느낌이 약간 좀 그렇다. 3웨이브 5마리 저건 뭐야? 뭐 들어가면 저기서 나온다던가 약간 그런 거 없는 거야? 뭐야? 왜 있는 거야? 오 예스 깔끔. 아 이게 사람이었어? 어, 불의 정령 저런 건가 봐. 얘도 체력이 천이나 되네요.
아니 뭐 어디다 보고 쏘는 거야? 아 정룡님 아 실망이야. 다음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어 리치가 좋아서 그런가? 아 근데 사실 리치 필요 없어. 마법 싸우는데 뭔 상관이야. 특수 스킬 해보죠 한번. 4번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건 없나? 어 뭐 저거는 퍼센트가 있는데? 이거 3웨이브인데 쓸 수 있겠냐? 잡으면 더 주나 포인트? 딱히 아니네 그런가? 오 하얀 거 뭐야? 이게 드롭 그건가 봐. 어디다가 써있는지 사용처를 모르겠어. 그렇지. 다다니트 넣는 걸 막아놓은 게 아니라 맞으면은 속박을 걸어서 다다니트가 안 되게 만들었어. 되게 특이하다 게임. 나름대로 보면 천재 아닙니까? 옛날에 그 울트마 온라인에서 말을 배낭에 넣어놓으면 말이 밥을 먹는다던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다다니트를 막지 않고 다다니트를 안 죽고 싶기 때문에 속박을 건다. 어떤 의미에서 천재인데 뭐. 포션도 있나봐 이 게임에. 아 있네. 저기 무기 옆에 있네. 어 방어력이 좀 센가 보네. 어 그런데 방어력이 많이 센가 보네. 얘는 50밖에 안 다네. 50-60밖에 아 70-80 들어갔는데 마법으로는 못 안 느껴지는데? 마법은 원래 이렇게 센나? 약간 무기마다 상성이 있나? 그래서 마법은 또 데미지가 반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고전 D&D 룰을 차용해서. 이야 제법인데. 아 워터 쏘는 거야. 동맨은 좀 거슬리는구만. 스켈레톤 메이지 아니야 메이지. 근데 이 오크 대검이 괜찮은 건가 봐. 그 이상 될 만한 게 별로 안 주네요. 80원 5강 이상도 안 되고 있고요. 다 불러와봐. 딱히 생존력은 찍을 필요가 없어. 60 저 30% 저게 체력바 밑에도 있다. 저게 차야 되나봐. 근데 이번 5라운드니까 차지 않을까 이번에는? 아 왜 한 번밖에 히트 안 돼요. 좀 시간을 좀 끌면서 싸우자. 70% 좀 죽여놓자. 어, 많이 죽는데? 바보 됐어. 첩박 쩔고. 그래 이 1번 기술이 다다니트가 돼야 되니까. 야 궁금한데? 방귀 같은 거 끼는 거 아니야? 해보자. 마지막 전 라운드지만. 오 1200 보스도 한 방이겠다? 오 불러와. 거의 한방 나네 보스도. 어 보스 히트되는 것 봐. 보스 속박 없어. 속박 없으면 죽으셔야죠. 그렇지 깔끔. 나봐. 아 뭐야. 그렇지 그렇지. 속박이 약간 제한이 있나보네. 한번 제한. 근데 속도가 빨라 더 많이 맞고. 좋은 거 줄 때 안 됐냐? 이래야 되는 거야 나한테 꼭? 나한테 감정 있나? 좋아. 승급은 안 되지 않을까?
이 회색 열쇠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상점에 사는 건가? 뭐 이렇게 많이 주냐? 깰 때마다 주나 봐 그냥. 데스나이트 패키지 마법 상점. 아 뭐야. 아 좀 거시기 하네. 아 시간 벌써 너무 버렸어. 티켓은 뭐예요? 써있질 않으니까 내가 알 수가 있네. 뭔데 이게. 구매를 해서 뭐 어쩌라고. 아 이런 게 있어?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무기 아 데미지가 3% 상승하나 봐. 부적은 이렇게 있고요. 힘의 구슬. 아 보스레이드 티켓이었구나.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구나. 대놓고 다이아로 그냥 쑥쑥 가져가네. 데미지 283 올라간 거죠? 해봅시다. 저런 식의 이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다이아는 다이아대로 돈은 돈대로. 데미지가 올라가서 그런지 약간 더 세졌어요. 50까지도 바뀌었는데 60 중후반대로 바뀌죠? 그렇게 많이 세진 않았네요. 이거 화살도 근접으로 쏘면은 히트 되나? 사면 히트? 데미지가 세서 괜찮을 것 같은데? 쏴보자 한번. 어 되네. 오 괜찮네. 마법 가까이서 쓸 때마다 세구나 너. 너는 왜 뭔데 안 맞니? 데미지 왜 이렇게 세졌어? 아 얘는 큰 놈한테 맞추면 좋겠다. 그거지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와이파이 방금 보인 것 같은데? 그렇지 히트. 어 좋아. 저걸 다 쳐먹고도 사네. 기절이 들어가서 막히나봐. 마지막에 입으냐? 아니네. 보스한테 쓰자. 기다려. 그렇지 좋고요. 저 빙글빙글이 버그 걸려서 하얀색 원형 기둥으로 뜨나보다. 기둥이 왜 있나 했는데. 여기까지만 딱 보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재밌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저는 딱 불러봐. 제 지팡이. 오 이리 와봐. 요렇게 오고. 그렇지. 오 야 히트 느린 것 봐. 좋아요. 이벤트 116 경험치만큼 올랐고 잘 나와있어. 괜찮아요. 이런 게임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번에 그 뭐였죠? 아 저번에 컨트롤하는 게임 괜찮았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동이 안 됐거든요. 이동을 눌러버리면은 벽으로 몰려서 제가 이제 좌우를 반대로 해서 컴퓨터로 하니까 고통스럽게 했었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약간 아직 못 본 게 좀 있죠. 광산이라던가 스킬이 있네요. 스킬도 이제 다른 값을 적용시켜서 레벨링을 하는 것 같고요. 다크 에로라는 거 있고요. 트리플 에로라는 거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발만 나가는데 200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100인데 600까지 이건 200. 여러 번 맞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쿨타임도 써있고. 제일 센 게 이거냐? 썬더 임팩트 힐 다크 임팩트 샤이닝 슬래시 플레이밍샷. 어디 어느 자리에 뭘 넣을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한 번만 더 해볼까? 제작도 있고. 당장은 아이템이 그렇게 다양하게 안 뜨는데 아마 차후에 뭐 더 생긴다거나 뭐 여러 여건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 이렇게 보여서 좀 강력해 보인다. 디자인이 그런가?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저는 뭐 이제 다른 게임 그 도중에 나가면 어떻게 되지? 자동 포지션 사용 별게 다 있네.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이번 주 별모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방송할 수 있어서 좋네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VIP면 뭐 주는 거 없는데? 그냥 VIP로만 떠있네요. 흥미가 있으시면 받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뿅!